안녕하세요. 미스 피비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6일에 진행되었던 서울 옥션 디자인 가구 세일 결과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르네 야콥센 세브너 체어 모델 3117이죠. 260만원에 낙찰되었네요. 아르네 야콥센은 합판을 휘어서 만든 일명 개미의자를 디자인한 덴마크 건축가입니다. 그의 유명한 개미의자가 처음 선보이게 된 건 1952년인데요. 이 의자는 밀라노 트리엔날레에서 대상을 받으며 주목받게 되었고, 아르네 야콥센은 이 의자의 성공을 바탕으로 57년에는 에그의자, 58년에는 백조의자, 59년에는 물방울의자를 디자인하며 건축뿐 아니라 디자인 가구 분야에도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폴 케일른 PK9 의자이고요. 360만원 낙찰이었는데 응차 횟수가 15번이나 있었네요. 폴 케올름은 덴마크 가구 브랜드 프리츠 한센의 디자이너로 혁신적이고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리가 앞뒤로 확장되어 고대 클라스무스 의자를 떠올리게 하는 그의 PK 의자 디자인은 프리츠 한센에서 폴 케올름을 고용하게 된 계기가 된 디자인입니다. 프리츠 한센에 입사 후에 그는 새로운 합판 소재로 작업하게 되며 PK0을 만들게 되고 이것은 PK24, PK22와 같은 시리즈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또 폴케올림 같은 PK9 의자가 나와 있고요. 440만원에 낙찰되었네요. 조지 나카시마 코노이드 쿠션 체어와 그린락 발판은 27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조지 나카시마는 일본계 미국인 가구 디자이너로 나무의 물성과 형태를 살린 심플한 디자인으로 유명하죠. 다음으로 찰스 앤 레이 임스 부부의 임스 라운지 체어와 발판은 620만원에 낙찰되었네요. 임스 부부는 합판, 유리 섬유, 알루미늄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대량 생산하기 쉬운 대중적인 의자와 가구를 만든 미드센츄리 모던을 대표하는 디자이너입니다. 구니 오만의 다이닝 테이블은 34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구니 오만은 오만준 가구 회사에서 가장 잘 알려진 디자이너로 깔끔하면서도 장인정신이 살아있는 섬세한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다음으로 덴마크 가구 디자이너죠. 세브린 한센의 다이닝 테이블 340만원 낙찰되었습니다. 각자 미상 가구들 낙찰된 건 있는데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목수 이정섭님의 CEO 테이블 900만원 그리고 또 벤치는 1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건축가 승여상님의 사제복자 85만원에 낙찰되었네요. 다음으로 프랑스 제조업체인 제넥스코의 투칸 테이블 램프는 80만원에 낙찰되었고요. 견고한 구성과 날렵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미적 감각으로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브 크리스틴의 콩고르 램프는 13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램프는 검은색 오칠 금속과 주철로 만들어졌고 홈코드와 같이 날렵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피에로 포르나세티 바스툴 15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디자이너, 화가, 큐레이터로 활동했던 피에로 포르나세티는 이태리 밀라노 출신으로 20세기 이탈리아 미술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해요. 피터 샤이어의 벨 에어 암체어는 2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피터 샤이어는 모더니즘과 상업주의적 디자인에 대한 반발과 인위적인 표현에 대한 저항으로 1970년대 말 이탈리아 산업 디자이너들에 의해 결성된 멤피스 디자인 그룹 미국 내 창시자로 전해집니다. 기발한 형태와 색채를 이용한 디자인의 특징이지요. 이상 서울옥션 디자인 가구 경매 결과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